비늘에라는 곡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 같은 성격을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성격은 되게 진지하고 진심을 전할 때 되게 그 진지한 분위기를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지한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들을 너무 많이 놓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이 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비가 오는 날 이어진 생각이었는데 비 오는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잖아요. 다른 소리들보다. 빗소리의 힘을 빌려서 진심을 전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제 비 오는 날만 우는 새라는 컨셉을 이제 넣어서 만든 곡입니다. 훅에서 이제 콜드가 그 애드립 친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조금만 더 커지고 이게 팬이 몇대 있어요, 지금? 지금 80 정도 돼요. 이거를 한 50, 50만? 좁혀서. 네. 처음에 코쿤이 저에게 이 노래를 들려준 다음에 약간 비가 내릴 때만 우는 새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만든 비트라고 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가끔은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너무 하찮다고 느껴져가지고 세상에게 숨기고 싶을 때 그런 감정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그런 순간이 언제였나를 떠올리면서 썼던 가사고요. 네. 그래서 뭔가 비네라는 그 제목과 그 멜로디 부분의 가사들은 비 오는 날을 묘사하지만 저는 가사에서 좀 다른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죠. 이번 곡은 일단은 가사가 되게 중요했어요. 첫 번째로 가사가 너무 중요한 곡이었고, 멜로디보다 가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가사가 되게 중요한 곡이었고, 이제 내가 이런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을 전달했을 때, 이거를 되게 잘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한 3년간 계속 음악을, 뭐 앞으로도 평생 같이 음악을 하겠지만, 3년간 되게 붙어서 음악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사하면 타블로라는 래퍼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블로 형한테 부탁을 하고 콜드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게 된 곡이에요.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곡을 뭔가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비네라는 곡도 제가 기획하고 있는 앨범의 한 부분이었어요. 한 부분의 한 조각을 떼서 먼저 이제 보여준 곡이었고, 이제 그 조각 중에 또한 조각을 먼저 싱글로 하나 더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질 때쯤 이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각들이 다 합쳐져 있는 앨범을 발매하고 싶고, 뭐 많은 분들이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작업한 작업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물들도 멋지게 마무리를 지어서 발매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계획입니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저에게 자유가 조금 더 생겼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자유가 생긴 거.